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가을 시즌이다 보니까 신상품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생얼 민낯이니까 기초 케어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 항상 꾸준히 써주고 있는 패드고 확실히 찢어 쓰는 게 장점이긴 하죠. 가볍게만 닦아주는 걸로 끝내줄게요. 이번에 신제품들이 엄청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기초부터 색조까지 특히나 색조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나게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을 시즌에 맞춰서 쿠션도 많이 출시를 해서 쿠션도 같이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앰플인데요. 리쥬란 힐러의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인데 얘도 PDRN이 들어가 있어요. 와, 요즘 PDRN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PDRN 중에서 이니스프리도 잘 쓰고 있고 물론 VT를 가장 잘 쓰고 있고 PDRN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다가 리쥬란이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는 알죠? 리쥬란에서 나온 PDRN은 뭔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제형감도 괜찮고 사용을 했을 때 피부결도 금방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써주고 있어요. 얘는 썼을 때 광채, 피부결, 피부톤에 좋다고 해서 좀 기미들 올라와서 고민인 몰랑이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나이트케어용으로 써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같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크림은 하나 다 써가는 센텔리안 24의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예요. 생각보다 손도 자주 가고 마데카라서 진정에도 효과가 좋고 기본적으로 탄력에 좋은 제품이라서 가을철이라 다시 꺼내줬어요. 뚜루 맛뚜루 쓰기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쓰다 보니까 은근 많이 써서 한 통을 다 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이브 출연을 하면서 담당자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저희같이 20대, 30대 친구들보다는 50대, 60대 엄마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쓰고 나면 보습감도 쫀득하게 잘 맞춰지다 보니까 어머니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다. 요즘 제가 빠져서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아드망의 센틸리안 앰플 선크림 포 센시티브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하면서도 엄청 격하게 영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선크림 제형이 너무 좋아요. 이제까지 썼던 애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끔 진짜 묽어. 앰플이라고 말하기에도 더 묽은 제형감이라서 선크림 제형 중에서는 진짜 좋습니다. 내가 써보고서는 야 이렇게 좋은데 왜 영업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는 롤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막 발라주고 난 다음에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싹 하고 흡수가 돼서 피부가 깔끔해져요. 그 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와, 제가 뒤늦게 이 아드망 선크림에 입덕을 해가지고 요즘 얘를 영업하고 있는데 써보는 사람들마다 와 제형감 미쳤다고, 너무 좋다고 다 같이 칭찬을 하거든요. 진짜 만족도 최고예요. 제형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진짜 맨 피부 느낌이고 그냥 앰플만 바른 느낌이거든요.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그냥 안 남는 느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여러분, 신상입니다.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티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 얼마 전에 이렇게 팝업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쿠션의 느낌이고요.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저는 클리오 파데가 엄청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정말 솔직하게 제가 좀 얇은 피부 표현을 좋아하다 보니까 클리오는 제 기준 조금 무겁다, 조금 텁텁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또 킬커버 때부터 너무 커버력이 강하고 밀착감이 강하다 보니까 클리오 쿠션은 출시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항상 기대보다는 조금씩 더 두꺼웠었던 느낌. 이번엔 어떨지 봅시다. 밀어주는 앱보다는 텐션감 있게 두드려야지 조금 더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이네요. 클리오는 특유의 약간 옐로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아이보리 상아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약간 핑크톤보다는 약간 뉴트럴한 느낌의 그 특유의 상아빛이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커버력은 역시나 좋네요. 손으로 한번 찍어서 비교해보면 약간의 찍힘은 살짝씩 있네요. 바로 밀착이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손에 찍히는 느낌은 살짝 있고요. 그래도 클리오치고는 많이 얇아진 느낌이긴 한데요. 진짜 피부결이랑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처음에 양을 많이 올려서 한 번에 픽싱시키기보다는 여러 차례 진짜 얇게씩 올려서 커버와 픽싱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공 커버력은 꽤 만족스러운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 밀착감이나 손으로 찍었을 때 찍힘은 엄청 만족스럽진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하나, 모공 커버나 결 커버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클리오하면 느껴졌었던 높은 커버력이 약간 덜어진 느낌이기는 합니다. 뭔가 제 얼굴에 올렸을 때 착붙 느낌은 없어서 약간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컨실러도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웨어 컨실러 리넨 컬러입니다. 지금 피부 표현을 봤을 때는 이게 세미 매트도 아니고 글로우도 아닌 약간의 그 중간 느낌의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낯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밀착되는 세미 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글로우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광만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제형감이긴 한데요. 기존에 클리오 쿠션 하면 느껴졌었던 텁텁한 느낌은 많이 덜어내서 괜찮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커버력도 약간 낮춰지긴 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컨실러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는 요즘 정말 핫한 라네즈. 너무 잘 써가지고 두 통째 쓰고 있고요. 한 통은 지금 쓰고 있고, 한 통은 제가 외출하는 외출용으로 쓰려고 하나를 더 구매를 했어요. 저희 매니저님이 또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사서 선물로 드리기도 했거든요. 완전 뽀송뽀송한 느낌은 아닌데 적당히 뽀송뽀송해지는 느낌? 지금 쓴 클리오 쿠션 같이 적당하게 글로우가 살짝 올라오는 쿠션이랑 같이 써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브로우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애쉬 브라운.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클리오로도 잘 쓰네요. 브로우 제품은 신제품이 없어서 기존에 쓰는 걸로 가볍게만 써줄게요.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요, 신상이거든요. 에스쁘아의 아이코어 팔레트의 빈티지 뮤트예요. 최근에 신상 팔레트가 출시를 많이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클리오도 있거든요. 프로 아이 팔레트의 템 브라운은 기분이 좋거든요. 이라는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가 지금 쓰기에는 뭔가 너무 톤온톤 느낌이어가지고 포인트를 주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써볼까 하다가 에스쁘아 발색 컬러들이 예쁜 거예요. 에스쁘아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스쁘아로 가지고 왔고요. 에스쁘아가 이번에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위에 필름을 보면 필름 위에 베이스 컬러, 뭐 포인트 컬러, 애교살 컬러, 블렌딩 컬러, 음영 컬러, 글리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딱이 팔레트를 봤을 때 어떻게 조합해야 되지?가 아니라 아, 이 컬러는 애교살에 쓰는 거구나 라고 한 번에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요즘 센스 있다고 느껴졌어요. 베이스로 깔려있는 색상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쓰는 브러쉬도 화홍이라는 미술용 붓, 알죠? 화홍 M이라는 브랜드로 메이크업 브러쉬를 브랜드를 출시를 했어요. 다음에 지금 미들 컬러 써볼게요. 한때는 화홍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메이크업 브러쉬로 출시해줘서 너무 좋다. 근데 브러쉬 모도 좀 탄탄한 것 같고 많이 흐들거리는 느낌도 없고 감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 괜찮거든요. 포인트 컬러 또 써볼게요. 컬러가 발색하고 보이는 거에 비해서 엄청 잘 쌓여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미들 컬러까지 올렸는데 포인트가 잘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데 이게 브러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존에 잘 쓰던 더 툴랩 브러쉬로 올려볼게요. 지금은 포인트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오늘의 느낌은 약간 음영 그윽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바꿨는데도 색감이 또렷하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발색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컬러감이 딱 밀착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보이는 거에 비해 약간은 아쉽다. 음영과 포인트 컬러를 섞어서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컬러까지도 써보고요. 짙은 컬러로 음영을 줘야 되는데 또 짙은 음영 컬러는 또잘 올라가네?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미들 컬러가 문제네. 중간 톤에 음영을 풀어주는 컬러들이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날아가나 봐요. 섀도우로 눈을 전체적으로 트여줄게요. 눈 삼각존 부분을 음영 컬러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같은 브러쉬 사용해서 앞에까지 연결시켜줄까 봐요. 지금 쓰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307번 브러쉬입니다. 예전에 살짝 유행했었던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포인트로 눈 앞머리까지 음영 줄게요.
얘도 피카소의 722번이라는 브러쉬인데 지금 언더음영 주는 컬러로 애교살에 그림자 부분 만들어주려고 해요. 애교살 음영 줄 때 항상 이 브러쉬로 써주거든요. 722번 애교살을 진짜 세심하게 조각 내줄 수도 있고 저는 이 브러쉬 엄청 좋아해요. 다른 음영 라이너도 써봤는데 이렇게 얇게 세심하게 빼줄 수 있는 두께감이 잘 없더라고요. 브러쉬로 사용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방법인데 쌍꺼풀 라인까지 살짝 더 그려서 확장시켜 볼게요. 오늘은 음영을 줄 거라서 연결 살짝 시켜 볼게요. 여기에 오늘도 뭔가 추천을 해보고 싶은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의 가닥 볼륨이거든요. 에뛰드 기존에 나왔었던 컬픽스도 너무 잘 썼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4호의 가닥 볼륨은 민스코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얇게 올라가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쓸어서 빗어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줬을 때 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가닥가닥 볼륨 잡아주면서 쫙 올려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살짝씩 뭉치는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 예전에 이니스프리의 스키니 마스카라처럼 완전 생얼카라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또 전체적으로 처짐도 많이 없고 잘 올려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세네 번 정도 콧을 올려서 발라주면 중간중간 딱 발리는 느낌이 한 번씩 들어요. 때가 마지막이다. 그것보다 더 많이 바르면 약간 뭉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신중하게 딱 세네 번 정도 터치를 해주고 속눈썹을 가닥가닥 올려주는 게 필수기는 해요. 그리고 올영에서 또 살 수 있는 거는 톡톡카라의 필터 속눈썹이잖아요. 제가 눈이 살짝 덮여있는 눈이다 보니까 점막을 너무 꽉 채우거나 속눈썹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닥가닥으로 포인트만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더 선호해요. 기존에 에뛰드로 뭉쳐줬었던 곳 위에다가 정확히 올려주는 거예요. 확실히 눈매 포인트를 주려면 마스카라로 먼저 잡아주고 잡아준 곳 위에다가 가닥가닥 속눈썹 올려주는 게 가장 확실하고 진짜 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더툴랩도 잘 써서 더툴랩을 쓸 때는 하나하나 고르게 올라가는 정말 부채꼴 모양의 속눈썹을 만들 때 써주고 인형같이 포인트 자체를 눈으로 빡 주고 싶을 때는 톡톡카라 잘 써주고 있어요. 둘 중에서 톡톡카라가 조금 더 쉽기는 해요, 쓰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블링톡이라는 인조 속눈썹인데 제가 테무 이런 데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언더가 5mm라서 제 기준 가장 안정감 있게 티가 많이 안 나게 올라가는 애라서 좋아하고 있고 잘 쓰고 있어요. 마스카라 위쪽에다가 같이 포인트로 올려주면 예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몰라이 분들 속눈썹의 위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같은 메이크업이고 속눈썹 붙이지 않은 쪽 그리고 속눈썹 붙인 쪽 눈이 저 지금 거울로 여기 보고 있거든요. 약간 내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속눈썹 왕창 붙여줬고 반대쪽도 빠르게 붙여볼게요. 블러셔는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의 코랄 헤르츠예요. 저는 처음에 톤온톤으로 나와서 이게 왜 멀티 팔레트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팔레트의 컬러감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제형감이 조금씩 달라요. 퐁실퐁실한 세미 블러 느낌도 살짝 있고 젤리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쉬머 섀도우도 있고 크리미한 제형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약간의 젤리 같은 느낌이 좋아가지고 블러셔를 얹어주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코 옆이랑 이런데 뜰지 안 뜰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약간 뭉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거를 완전 당겨보면 이렇게 약간 보이죠? 화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 옆에 이렇게 떠요.
좀 아쉽네. 그리고 코 지금 만졌더니 지금 코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 보이시죠? 지워야 될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메이크업을 완성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듀얼 브러쉬를 출시를 했거든요. 이 브러쉬에다가 살짝 마데카 크림 묻혀가지고 살짝 닦아낼게요. 내가 엄청 많은 약을 바른 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뜨니까 좀 속상하다. 다시 한번 정돈 해볼게요.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기대를 했건만. 화장하는 중간에 이렇게 뜰 줄을 몰랐어. 어떡해, 너무 속상해. 잘 맞기를 기대했는데. 이 멀티컬러 팔레트는 블러셔나 섀도우 등등 포인트를 조금씩 더 주고 싶은 분들이 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팔레트 하나로 뭔가 메이크업을 다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형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쓴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주기에도 괜찮았고, 이쪽에 있는 쉬머 컬러들이랑 글리터들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라카의 벌키 매트 립스틱의 403번 피그 사운즈예요. 이것도 신상이에요. 약간 블러리한 립스틱인데 저는 403번 이쁘더라고요. 앞머리 바로 내려줬고 옷도 조금 갈아입었는데 컬러감이 조금 아쉬워서 403번 한 번씩 더 발라볼까 봐요. 여기 에블랑이 분들, 이거 제 마지막 영업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반디케이에서 제가 항상 글리터 잘 썼던 게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팔레트로 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를 집어왔어요. 진짜 유명했었던 컬러들부터 딱 베스트 아이들만 모아놓은 느낌? 너무 예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저의 최애 중에 하나, 스페이스 카우보이 컬러를 이렇게 애교살에 포인트로 살짝씩 넣어줄까 봐요. 진짜 살짝만 올려도 펄이 자글자글자글자글한 게 눈에 콩콩콩콩 박히는 느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사야겠어요 하고서 제가 집어왔던 애거든요. 조금씩만 얹어주면 확실히 최근에 좀 가을 제품들이 출시를 많이 해서인지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뭔가 웜톤이신 분들은 쇼핑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